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픈 TTD 멀티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기 싫으면 타지마 아직이구나. 예, 타지마 회사 운영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예, 석탄왕 김책으로 운영하는 석유왕 김정일 실버입니다. 예, 천리마운 세킨입니다. 땅콩 트랜스포트의 현티케이고요. 네, 비행기는 없지만 스카이 주식회사를 맡고 있는 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들어갑시다. 어디 비행기가 보자. 돈이 잘 벌리는데. 막아야지. 막아야지, 고다이바님. 아니, 또 근데 그렇지도 않아. 4일시 정지군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를 안 막았다. 하게 되네요. 아이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먹고. 와우. 자, 얼마 주신 거죠? 비벼도 아, 진짜. 멀티플레이 이런 게 재밌거든요, 진짜. 돈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와, 그냥 앞을 그냥 구매해 버리시네. 이러면 연속으로 한 명씩 계속 줄날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농담을 할 시간조차 없다. 빨리 그냥. 빨리. 일단 저기 노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게요? 터널도 못 만드실 텐데. 아, 여기구나. 얼마 지금 이 땅을 갖고 예, 인질 삼아 가지고 원하시는지. 얼마 갖고 계시죠? 서로 와, 보시네요. 머니머니 플리즈. 전문가시네요, 전문가. 이러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비싼 돈 들였어요, 지금. 그 왜 하시? 아, 진짜 시작부터. 무시무시.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 전체 자금의 10%를 드리죠, 가지고. 어떨까요? 좋으시네. 실제 총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10%라면은 상당한 거라고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있냐? 만, 쉬워집니다. 10만, 100만, 1000만. 샘물 어떻게 1억 합니다. 4천 있으니까 1400만 원을 와, 하죠. 아무 노력 없이 1400만 원. 여러분, 야. 속도예요, 저는 속도. 지난번 영상에서 누가 악당이다, 만다 이랬던 걸로 기억하니 지금 처음부터 인질극을 펼치시고 테이큰 찍을 기세인데요. 네, 어디 계시지? I'll find you. I'll find you. Kill you. 땅 때문에. 들려 회 천리마셨나요? 그렇죠? 아니요. 아 땅콩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 땅콩 드레스. 예. 예, 어디 집도 접촉자 없어요. 목록 여기 나와 있지. 그럼 또 누구한테 돈을 뜯어볼까요? 아, 실버님은 날 살려주셨으니까 안 돼. 그냥 돈 주기가 안 되지? 휴디님은 돈을 못 보셔서 안 되고. 저 거지예요. 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스카이님밖에 안 남아요. 저는 스카이님 무슨 어차피 사업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 이상하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업에 가가지고 그렇게 빠지면 되죠 뭐. 제가 주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주가 되는 건 아니고 접속자 목록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돈 드리는 거라고 했었죠. 이번에 안 네. 떼고 있네요. 어허. 이러면 예.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제 말이 어떤지 있는데요, 돈 확인하실 수 보내기? 있을 때. 귓속말 회사에게 말하기 추방 차단. 돈아 지금 보내기 제가 있는데? 아직 서버로만 있네요. 아직, 이러니까 예, 아직 관전자로 계시네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셨네. 그러면 될 거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걸? 응? 어떤 그러네. 걸요? 철로를. 어떤 촐로? 아, 그러고 보니? 서버인에서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 다른 걸로 된 디스토리네. 거 아니에요? 헐. 내가 방해할 필요도 없었구만. 다른 사람 아닌 거죠? 못 부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이게? 공이 몇 개짜리야, 이거? 1,500. 공 7개죠? 10, 100, 1,000만, 8개요. 10만, 1,000. 공, 아, 그러니까 5,000이니까 예. 총 10짜리는 8, 9개죠. 예, 보냈습니다. 계산하는 게 사실 더 문제였구만. 봅시다. 이거 저번 주에 차량 새 차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그 차고지이든 아니면 그곧 뭐라 해야 될까? 차량 기지 그거 차기지에 들어갈 수 넣을까요? 있어가지고. 아, 넣고. 아, 아니다. 그 전체 차량 또는 기차 보는 창킨 다음에 네네네. 거기서 관리해서 아, 관리. 예, 아니, 차량 아, 교체. 16,000불밖에 그거죠. 안 들어왔어요? 정비하러 보내기가 있고. 16,000밖에 안 들어오시다고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니 오히려 제가 돈을 돌려받아. 아 차량 교체. 오케이. 제가 실수로 1억 5천을 보내드렸어요. 아 그래요? 공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아 오케이 맞네 온 거 같아요. 예 지금 다시 돌려주시죠. 자 스카이님 어디 계시지? 왜 그러십니까? 아 뭐 제 실수니 이번 제 실수로 인정하죠 이거는. 돈은 뭐 계속 들어오니까 1년이면 벌 돈. 아 저는 안 그럽니다. 뭐야 교체가 안 된다. 아, 새 차가 안 나와서 교체가 안 되나 보다. 악역을 맡으겠어요. 오다이바의 운하를 이용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죠. 아 이게 전력 기지가 하나 있네. 잠시만 땅이 왜? 버스가 아, 저만 안 나온 게 아니죠? 안 다른 분들도 새 버스 안 나오셨죠 아직? 버스요? 지금 예 60몇 년도 막 거의 80, 70년도 가야지 버스 하나 새로 생길 거예요. 아 근데 얘들 좀 낡아가지고 스카이는 큰일 났네. 에? 고쳤어요. 포천 누나 보시죠. 에? 에? 포천 누나로 와보세요. 또 뭔 짓을 하신 겁니까? 문화를 가지고 또 뭘 하시... 문화는 건들지 마시지. 뭘 하신 겁니까? 포천이 4대, 4대강 잠깐만. 하시나 지금 4대강? 잠깐 포천 뭔 짓을 하신 겁니까 또? 포천이요? 아, 여기 핫한 플레이스. 포천. 뭐가 왜 이렇게 만들어? 지나가네? 전박수가 어, 전박수가 아 이런다고 이러는 걸로는 못 박습니다. 아 안 되네. 그런 걸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재훈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그런가요? 이거 고달바니 문화예요. 그런 거 이거. 제가 지금 다 파놓은 거를 또 제가 이용하는 거 뿐이다 아... 거기 그냥. 저는 거기다 네. 올렸을 뿐이에요 숟가락만 살짝. 이거 참. 참 돈이야죠. 무려 도시로 삼는 데가 어디지? 아 저는 방랑가 방랑이라서 어디가 없죠. 거기에서. 뇌물 주면 나한테만 사람들을 붙여줄 텐데. 아 지난번에 이 평창에다가 한 팻말들이 엄청나게 남았네요. 평창이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진짜. 어디 보자 또 뭐 판단한 데 없나? 전선을 아 용인에 자연농원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게 그 서로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심시티 또 호환되면서 롤러코스터 타이쿤도 호환이 되면서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진짜 장난 아닐 텐데. 네, 용인 딱 해서 여기 심시티를 키우고 롤러코스터 어. 만들면 또 거기 또 롤러코스터 그렇죠. 작품 만들고 좀 그렇게 되면은 사람 한 명이 막 열차 한 칸 크기라서 거기서 생겨날 문제는 근데 게임이 아, 이제 불러와야죠 딱 그 아니면 서로 영향을 받는 것도 괜찮은 거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옆에 도시에 많으면 이제 놀이공원에 많이 오거나 막 그렇게 재밌어질 텐데 정말 스카이는 우릴 만한 데가 없네 심시티5에서 그렇죠? 조금 구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심시티5가 너무 근데 네, 간소화돼가 많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맵이 너무 작더라고요 네 그쵸 맵이 너무 작고 예전에 한창 관심 있을 때 맵 크게 하는 모드가 있긴 있었는데 아. 나오는 예 막 이제 거의 초창기 알파 버전 막 이 정도로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보자. 또 문화를 팔 데가 없나? 아. TV 보니까 그것도 심시티 모바일로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저 해봤어요. 저. 디스타 가서 본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네. 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받아서 해봐. 생각보다는 막 건설할 때도 막 원래는 모바일이니까 한 이틀 걸리고 하나 만드는데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네, 그래도 그렇지. 기다려야 되나요? 네 짜증 납니다. 조금 짜증이 나죠. 여기다가 하면 오케이. 그냥 배 유전 이어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행성지로 그냥 유전 찍어주면은 갑니다. 뭘 해야 되지? 한번 공격하고 나니까는 멘붕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재미가 없어 하는 게 공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한 건데 다음 공격할 상대인 스카이님이 아니 스카이님 여태가 뭐 하셨어요? 아 열심히 저 사업하고 있습니다. 나름. 왜 그러시죠? 사업을 했는데 도시가 없잖아요. 도시가. 아.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왜 나를 피 싫어해? 저는 그냥 용인에만 있을 거예요. 용인 오늘 한번 인구 만 명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아 그래요? 아, 네 형님. 아니 뭐 이렇게 싫어한대. 좋아. 아닙니다. 연결이 끝났고. 오 얘네들 뭐하냐. 아이씨 역을 건설하게 해줘야지 뭘 하지 씨. 역도 건설하게. 아니 좋은 관계를 맡기고 싶은데 나는. 어 뭐야. 아 실수. 아 누가 알바 갔어. 나 알바 갔나 벌써? 이거 부셔도 되죠 이거. 뭐야 아니 또 부실 수가 있나요? 아 거기 딴 거 할 거 있는데 지금 공항을 공항을 지셨네. 어? 얼마를? 또 시작된 거 부셔 부셔 이거 부셔. 못 부실걸요? 아 큐디님 큐디님은 내가 부셔야지. 투달러 클럽에서부터 투달러 클럽에서부터 같이 키워가지고 이게 노력하기에 마음이 아파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 나도 이제 마음 편히 먹고 해야지. 올바르게 살게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죠 사야나 사람이. 이미 얻을 대로 얻으시고 그런 소리 하시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천안의 교통 혼잡이라고 뜨네요. 스카이 주식회사 실시한 도로보수공사의 네? 영향으로 어? 헐 운전자들 환율이 바꿀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천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용인에 그런 걸 해야죠. 이렇게 이벤트가 떴어요 이벤트. 네. 아니 그냥 그 좀 관계도 좀 좋게 하려고 도로공사 좀 해줬더만 하는 소리가 그러네. 도로공사는 오히려 남을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맞습니다. 그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관계도도 좋아지나요? 근데 이거 해주면 도로 혼잡은 아니고 광고 뇌물, 아, 광고도 사실 아니고 뇌물만이 확실하게 관계도 개선해. 뇌물이 없는. 라이바님의 그 긴 기차역이 참 멋있어질 것 같은데요. 가능한 행동에 왜 뇌물이 없을까? 대륙을 횡단하시겠다라. 엄청난 프로젝트군요. 제가 이 뭐지 오늘 오후에 했었던 한 그 한판 방 생방송에서 제대로 성공했는데 어우 그 작업이라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국 맵에서 하셨나? 아 그냥 일 랜덤 맵이었는데 이 맵 크기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아 이 아니다 이거의 두 배 네 배죠 사실 이거의 네 배지. 나도 횡단이 횡단이라고 하니까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더크루 그거 진짜 도로가 있잖아요. 그 미횡단 한 사람. 네. 6시간인가 저희 친구들도 저희 친구들도 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웬만해서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시려고요? 네. 오. 군대 갔다 온 다음 돈이 모이니까요. 야 근데 그거 차로 가시면은. 연료비도 뉴욕에서, 장난 아니겠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차 빌려서 가고 올 때는 비행기로 오자 이렇게. 아 아 씨 뇌물 주기가 없네. 얘는 왜 뇌물을 안 받지?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충 아. 1억 정도 드립니다. 1억 7천이요. 아이고 구달바님한테 돈 뜯은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될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하시네 그냥. 숨기로 돈 없어요. 아하. 용인 6,000명까지 올라왔다. 아니, 버스 정류장의 방향이 뭔가 이상한데. 지금 경주를 이긴 것 같은데 인구에서. 여기를 연결해 보자. 6천. 아, 이 버스 정류장을 도로에다 짓는 거군요. 이상하게 지어놨구나 내가. 예, 도로에 연결시켜서. 용인 1위. 1위네요. 예, 경주 이겼네요 드디어. 공항 하나 박아도 돼요? 아 박으세요. 여기다가 어디 여기 끝쪽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박을게요. 저기 철도 있는데 박으시지요? 여기다가 돼요. 안 보여. 아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이용하세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경주에다가도 공항을 하나 받고 싶은데 여기는. 아 경주는 조심하셔야 될 걸요. 여기 시장 들어가요. 여기 개발하시는 시장님이 조금 까칠하셔서. 용인 이렇게 키워두셨습니까? 경주는 제가 못 들어가는 게 거기 시장님한테서 제가 돈을 뜯었어요. 아, 서로 약점을 잡고 계시군요. 장부 하나 갖고 계시고. 아,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요?
이렇게 용인에다가 제 동상을 그냥 건설해 버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을 딱 보일 거예요. 동상 건설해야지. 저도 동상 건설했어요. 용인. 용인에다. 네, 용인 지금 사각 사 그 정중앙에 지금 동상들이 생겼네요. 하나 치고 쫓아내야겠다. 쫓아내야겠어. 잘 안 될 거예요. 어, 좋은 것까지 올리셨네요. 자금력이 달라요. 어, 인구 줄었잖아. 아, 인구가 줄었어. 인구가 벌써 빼고 갔나요 또? 아, 400명이 없었어. 6000명이 넘어갔는데. 넘어왔어요 저희. 아, 이런. 고다이바님을 공격하세요. 아니 이거 경주가 1위 됐네요. 아 이런 아 주식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75%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냥 갑 예 아 이거 아, 용인에다가 로비라는 게 얼마인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네. 용인 어 인구가 왜 줄었지? 아 이따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잘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 차가 별로. 경주가 드디어 교통이 혼잡하다고. 땅콩 트랜스포트 때 시시한 도로 보수공 사연. 야. 막 건드리네 이제 그냥. 야 이제 어떻게 들어가네요. 그 받은 돈으로 다 하신 거래요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가 뭐 많지도 않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멍청한 짓을 했어요. 어택업도 땅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경주. 아 인구가 다 경주로 간 것 같아요. 제 인구가. 실버님한테서 한번 도움을 받은 게 실버님을 나아서 언터처블로 만들어서. 보온으로 다음 가는 게 맞겠다. 어느 정도 수익 날려나 이게. 또 이제 집중하는 단계가 왔군요, 다들. 하하. 아니 근데 단양에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목적지 저보다 스카이님을 좋아할까요 여기서는? 아 단양은 저의 땅이죠. 뭐지? 아, 왜 목적지는 뭐지? 단양, 담양. 아 차를 바꿔야 되는데. 경주, 어, 경주 누가 땅을 다 끊어놨어요? 어, 나쁘진 않. 경주요? 서로 다 네. 좋은 건데 지금. 아 그거요. 제가 도로공사에서 아 이거요? 거. 아 땅이 지금 끊겨갖고 트럭이 네, 다 막혀 실제로 그 차량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럭이 지금 삥삥 돌고 있어요 지금 나오질 못하고. 아 지금 TK님의 봉 그 열심히 투자했던 부천에 제가 부천, 열심히 키워주려고 부천, 화해의 부천. 손길을 내놓았건만 부천 키우는 키우지 않고 있어요. 버린 땅이에요. 버린 땅이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키우는 데가 없어요. 유정회사구만. 본사도 없어. 유정회사였어. 유정회사. 공중 보내고요. 간첩 북한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간첩 아닌가 이거? 상대할 방법이었군요. 상대할 방법이었군요. 이건 청소. 진짜 부천은 진짜 가치가 없는데요. 공격할 완도? 네. 옛날부터 플랜 아웃을 하고 있었죠. 고다이바님을 공격할. 이번 게임에서 네메시시가 되셨어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빨리 차를 바꿔야 되겠네. 아, 차가 다 낡아가지고. TK님 본사에다 그냥 산맥 하나 만들어놔야지. 본사가 없겠죠? 전 본사도 까먹었어요. 예, 저야 뭐 쓰이는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하는 거지.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맥이요?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여기는 중요한 건 실버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라서 오히려. 어디요? 평창이요. 아 평창이요? 저 그거 해놓고 벌어놓고 있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난장판? 난장판됐어 여기. 나도 여기 있겠어. 평창 진짜 난장판이죠. 평창이 땅이 왜 이래? 어, 근데 평창이 좋긴 해요. 입지적으로 호수가 지금 옆에 막 어 여기. 집값 비싸겠네. 여기가 또 유명한
비치 뷰. 바다의 뷰가 있는 데인데. 아니 막 운하도 뚫려 있고 이거 누가 뚫으신 거예요? 운하로 이제 네, 과학 개발로 인해서 지금 오염이 부달사님이 여기에서 개발을 엄청 하고 계셨는데 대운하 엄청 실패 같은데 이거. 아, 돈 들어옵니다. 돈 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길 뚫으려고 그 기찻길 부숴달라고 아, 평창 옆에 발전소가 있네. 그래서 여기가 근데 댓글을 별로... 통해서 부수지 않고 막 다리가 가능하다고. 아, 네, 다리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수도교를 수도교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거? 그것도 운하를 좀 아~ 복잡하게 할 수 있나 실제적으로? 수도교가 이런 거군. 운하가 원래 막 진짜 복잡하게. 저는 2주일 동안 인터넷 문제로 비디오를 누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식으로 막 만들고. 너무 비싸. 아 여기 안 되는구나 지금. 야, 근데 경주 옆에 계룡도 아하. 스카이 휴디님이 키우고 이런 계신. 식이군. 걔는 그냥 멀티에 멀티. 아니, 버스 정류장을 짓는 걸 거절했어요. 이거 뭐지? 오. 해당 싫어하는 거네. 지역 당국의 행위를 거절했대요. 이런. 예, 지역 당국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뇌물 주세요. 뇌물. 뇌물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아, 뇌물 주기가 되는구나. 네, 예,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 뇌물 주다가 정부에 들켰습니다 하면서 아. 그게. 아 진짜요? 무효화되는 정부에도 주면 되죠 뭐. 집권당한테 주면 되니까 무시무시한 생각이네요. 실제로 그거 계릉에다가 빅토2 요즘 막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정부 당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그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게 좀 가능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항공으로만 갈 겁니다. 이제부터 땅콩 항공으로 이름을 바꿔서. 항공은 벌써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항공. 항공 더 지을 때가 있나요 지금? 포화요. 포화.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는 데들이 조그만 인구 1,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수익이 워낙 인구... 좋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역세권 내 500명 들어간 마을의 인구 다 그냥 뽑아 올리면은. 수입되죠. 수입되죠. 네, 승객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1,000명. 6,000명까지 올라왔는데 인구가. 마이너스 나는 비행기가 하나 있네. 근데 얘는 또 어디서 다니는 비행기지? 근데 만행? 8일마다 3천. 경주가 대도시네요. 그래서 못 따라잡나 보다. 용진? 용진 또 어디지? 용인. 비행기라도 한 대씩 더 추가를 하자 그냥. 도로가 엄청 끝나나? 아 나도 비행기 소용진. 추가해야겠다. 나도 하나 더 필까? 항공. 아니다 추가하면 안 되겠다. 승객이 없네. 아 이게 도시 안에서 뺑뺑이 도는 거라 승객이 없는 건가?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역세권 예. 안에 충분히 그냥 아니면 우어도 지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당국이 싫어하면은 승객 자체가 뽑아올리는 잠재력이 줄어들어요. 역 또한 마찬가지고 역 또한 등급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영향 미친다고 보면 되죠. 세 가지죠 사실. 역세권 내 건물들, 그 다음에 마을 자체의 우호도, 그 다음에 역 자체의 성취도. 아, 저희 김채굴님이 성향에 청향에 공격할 분이 있으셨나? 청향이요? 잠깐만 청향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청양에 제가 도로를 바꿨습니다 지금. 도로도 다시 지어주고 아... 뇌물을 다 먹여봤습니다 지금. 청양을 키우시게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기 제 본사 있는 데라서. 내 본사는 어디 있더라? 본사를 키워야죠. 형편 없으면은 내 본사가 어디 있는지. 평창을 키워볼까? 여기 올림픽? 겨울올림픽을 내가 좀 개최해봐야 되나? 동계올림픽. 아 동계올림픽이라고 하죠? 예. 평창 망했던데. 뉴스에 나오던데요 평창. 많이 많죠. 아 비행기 때문에 철도 사업이 안되네. 여기에다가 고달바님이 산도 올려주셔서 마운틴 하이킹이 가능해졌어요. 어디요? 어딘가요 여기가? 평창이요. 평창입니까? 예 하이킹이 가능해져가지고 아주 스포츠 강 도시가 됐어요. 하이킹의 레저 스포츠에 아쉬운 점은 눈이 없네. 눈이 눈 대신 나무를 깔아드릴게요 지금. 지영 편집에 눈 같은 건데 나 멋있네요 이제 아무
이코 프렌들리 자연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라고 있네요. 더 뚫을 데 없나? 아 해양 도시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운하를 뜨고 싶은데 운하 뚫을 데가 아, 어디 한번 제가 대륙을 뚫은 운하를 건설해 볼까요? 아예 가로지르시게요 저들. 또 엄청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와 진짜 모금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고흥에서부터 우측 끝에 고흥에서부터 여기 청도까지 쫙 이어주시면. 이야 4대강 사업 안 부르면 유전을 완전히. 4대강 사업하다 망하죠. 어디 보자. 그러면 여기랑 아 연결할 때 경주가 배가 뚫렸었구나. 문화가 있었죠 경주에. 아이고 항공기 사망. 어딥니까 이것도. 그래, 설마 내 건 아니겠지? 고달반 일 것 같은데요. 어디 건 아니어야 되는데. 제 67. 비행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산청 67. 산청에서. 네, 67. 여기 고달반인 것밖에 없어서. 아이고. 산청이요? 네. 산천 공항에서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렸다가 저 예, 산천에는 저의 공항이 산청에 충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역에 공항에. 저는 뉴스가 뜨길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뉴스가 막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역시 고달반이 항공기 빨간 거예요. 항공기 10. 충돌하셨네요. 실제로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면 이거는 아마 배상금 때문에 망할 텐데. 리얼하지가 않네요. 아니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뜨면 사망이니까 이건. 아 경주에 공항이 벌써 두 개가 있어서 뚫을 여지가 없네. 누가 없어진 거야? 제가 아까 주신 돈 다시 드릴 테니 공항을 빼주신다면. 어 레오파드 떴네요 이제. 와 경주 인구 봐. 와 근데 예, 공항 정중앙에 있는 거 하나 빼봤자 근데 대공항은 뺄 마음 없고요. 작은 거 빼봤자 들어오실 틈이 없어. 뭐 작은 공항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옆에 대공항을 만들게요. 대공항은 안 되죠. 서로 좋고 좋지 않은 거죠 뭐. 이래 아, 이제 와서 인구 빼납니다. 인구 빼가요. 펼치신 분께서 해봤자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다. 인구 빼갑니다. 아, 나 알았어 파트너예요 파트. 네? 나도 살 방법이 있다고요. 무섭네요 정말 이렇게. 여기다 치세요. 개동 개룡에다 치시면 이게 아니지. 개룡에다가는 이미 쳤어요. 아 저 치셨구나. 네 빠르게. 승객이 없네. 여기다가 그러네요.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어야 되는 데서. 개룡에서 지역 당국 가서 대규모 광고를 두 번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승객이 오겠죠? 아씨. 이렇게 해주고. 아시라는. 대령의 승객이 용진 군산. 어 저는 비행기 추락했다는 뉴스 아직도 안 뜨네요. 어디라고 하셨죠? 산천이요. 산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산천. 예, 너무 많아서 빨리 사라진 걸 수도 있죠. 산천. 어이고 자동차 전차를 개발했다. 아 버스 새로 나왔네요. 전 이제 떴네요. 레오파드. 레오파드 버스 바꿔줘야겠다. 아 이걸 어떻게 연결해. 승객 부족하니까 놔두고 나도 나쁘지 않고 새 버스를 바꿔줘야겠네요. 항공기 개발 군산도 엄청난. 아이고 다 태가지고 아 꼬질 데가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 교체 시작. 안성이 또 잘 컸네요. 아 이게 원하는 것만 교체가 아니라 그 기종을 다 바꿔줘야 되나 보네. 네 그렇죠. 차량 교체 실패했습니다. 14. 아 돈이었으면 자동으로 안 하네. 자 그럼
안성의 운하를 뚫어가지고 안성 아니다 평지를 만들자. 그리고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멀티 없나요? 없지 않나요? 없어요. 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뭘로 싸워야 되죠? 뭔 도대체? 그것도 이제 심시티 같이 뭐가 있으면은 네, 서로 그냥 좀... 서로 한 거 보는 거죠? 싸우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손님을 뺏어가는 건 어떨까? 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확실히 재밌긴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손님이 한정돼 있고. 네, 네. 누가 더 많이 뺏어가나. 아 드디어 공항을 열어보는구나. 아. 비행기는 좀 투자를 많이 어? 아이고! 아 더블클릭 잘못해 그럴까 에나 이런 이런 비행기를 사버리다니 아, 이렇게 어이없게 아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제 돈이 없네. 철도 정말 열심히 지으신 이거 얼마나 벌리려나 비행기. 아 열차들이 경로를 못 찾네. 아이고 다 막혀버렸어 지금. 안성 참 안성이 좋네요. 안성도 잘 크고 있고 다 잘 크네. 이게 아니야. 큰 도시 웬만한 거에 다 알바 같기는 했는데 경주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경주에 깽판 치면 바뀌나요 뭔가? 경주를 고다이바님이 아주 단단하게 붙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팻말 보고 계실 텐데. 팻말 보고 계신다면은 예. 이걸 어떻게 못 뺐나? 뭐 열심히 쓰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오늘 또 그렇게. 언젠가는 뚫을 거야. 통시킵니다. 야 진짜 뭐 경주에 들어갈 데가 없는 진짜 확실히. 그러면은 경주에다가 제가 할 방법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차고지에 넣고 교체하면은 그것만 또 되네요 교체가. 네 예, 그것도 수동으로 예, 하나씩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 다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차고 좀 늘렸는데 고장이 나버리네. 자 이제는 보온에서도 출발을 해주자. 보온까지 오셨네.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열차들이 막 지멋대로 막혀버리지만 않는다면 예, 제대로 된 거죠. 충돌 한번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충돌은 나지 않을 텐데 네.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뺑뺑이 머리 엄청 아파지죠. 오케이 바꿨고 지금하고 차량 정보 비행기가 돈이 벌리나가 문제네. 드디어 비행기를 열었는데 좀 더 기다리고 아 열차들이 신뢰도가 다 빵이 돼버리는군요. 예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 고장 낡아 버리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낡아 버리는 거 말고도 그 최고 신뢰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 떨어지면서 한 번 수리한 걸로는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죠. 수리가 계속 더 필요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콘이 바둑 노란 바둑돌이 있고 교체하면 되겠다. 팔 뭐 십자 모양이 있고 아 이게 어? 열차 아,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예. 않은 것 같은데 적자도 노란색이 있고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장기간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게 플러스가 장기간인가요? 네 그 장기간 해야지 그게 아마 이득으로 칠 거예요 아마. 단기간 이득 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아이콘인지는 이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내고 오고 있으면 계속 쌓이나 봐요 뭐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단기간 막 올해나 전년도 갖고는 안 하고 계속 쌓이는 거. 어허라. 또 뭐 뭘 또 쳐신 거죠? 어떤 거죠? 무서워요. 티켓이 그 소리만 하시면 되게 무서워져요. 아니요, 제가 당했어요. 당했다고요? 아, 저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좁 그 속 좁지 않습니다. 몰라요. 언제 돈을 챙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만 나쁜 놈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어. 아니 비행기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고장 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으니. 했는데. 어 선박도 잘 보네 생각으로. 롤링을 안 해놨나 내가? 고다이바님의 수로를 이용해서 열심히 선박을 날랐어 지금.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형제를 이러면 켜주는 꼴이 되네.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려나? 아하. 고령에서 산촌. 기차는 저걸로만 뚫려 있으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면. 아, 그럼 고장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십몇 년이 다 지나가지고. 아, 네. 저, 지금 딱 그 단계. 저도 열차가 자꾸만 아이가 간 맛이 가가지고. 열차도 지금 빨간 글씨도 다 떠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다 바꿔줘야겠네. 들어가라. 들어가야 바꾸지. 내가 네, 들어오는데 고장 나서 못 들어오고 있어. 네, 그 계속 서요 그냥. 서 있어. 뭐 어쩌라는 건지 저. 아, 이제 들어오네. 뭐가 팻말 벌금 1억이라고요?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서. 역시 경주의 시장은 제가. 아, 얼마나 번성하고 있어요. 저의 도움 덕분에 시민들이 지금 모두 박수 치면서 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세금이 너무 세. 경쟁자를 만들 세금을 쓰니 됐고. 세월처럼 바꿨고 폐기 됐다. 나머지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얘네들. 나머지 진짜 이제. 아 비행기 맞아. 비행기 어떻게 됐나. 차량 기지 안에 넣고 이제 올 이제 가나 이제. 승객은 꽤 많네. 아 신뢰도가 너무 낮다 근데. 아 씨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빨리 버스 새로운 게 떠야지. 아하 이걸 뭘 뚫으려나. 아 신뢰도로 쫙 보면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청량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누가 중에 아까 또 교체가 됐는데 또 교체가 안 되네. 7번님이었죠. 파고들기 어렵네. 아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지? 이거는 나를 파멸시키는 사업이었어. 왜 안 가셨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자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동두천. 자 어디 간 거야? 동두천 어디를 이어야 돼 이걸? 왓? 기지 안에 들어가라니까. 참 하나. 양양이랑 장흥이 잘 크네. 아 여기 키워볼까? 기지 안에 들어가. 대충 길을 입자. 겨를도 없네. 엔진들 다 디젤로 갈아 퍼버리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경주를 키워주는데. 아 옆에다가 4차선으로 철도 지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제 도착했구나. 이렇게 돈을 안 보내더니. 오케이. 그게 모든 함을 시키려 하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다 싫을 때까지 취업을 안 하니까.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고려해야죠. 네. 역시 한 번에 7천씩 벌어대는구나. 역시. 돈이 돼. 역시. 이제는 증기 차량들에서 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 디젤로 네, 바꿀 시기예요. 그렇죠. 네, 고장 막 나요. 돈이 안 벌려요. 고장 나서. 옛날 것이 좋은 거죠. 계속 옛날 것 쓰세요. 네,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도 안 벌리네요. 그래서 확실히 새 이제 차량들이 돈이 확실히 잘 벌려요. 아, 철도 잘못 졌다. 승객 30명. 딱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대충 가자. 아이씨, 귀찮아. 으악, 차량 막혔다. 완전 고령 지금 보시면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면 안 되지만. 오, 전기차다 이제. 오케이. 전기차요? 네, 전기. 전기 그 기차. 아, 전기차요? 아, 이러면 다 막힐 텐데. KTX 안 나오나? KTX?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모드가 KTX 제가 쓰고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게 나오면 레일로드. 예, 잘못 졌어. 아, 이거 진짜 이건 팻말은 테러네요. 테러. 어디 쪽에요? 아, 경주 이런 데 보면은 아, 너무 알록달록하네요. 테러야, 테러. 팻말 테러를 한번 날려드릴까요? 지금 경주 철도 잘못 안 보여요. 몇 명인지. 철도 잘못 쪄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어디 한번. 낡은 차량도 갈았고. 좋았어, 좋았어. 아직도 증기차가 3개나 남아있네. 지워버리자. 망한 사업은 빠르게 접어야 더 이상의 손실이 없어. 일단은 이렇게 찍어만 놓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가 좋나? 경주에서 롤이 롤아웃이 될까? 일단 내 녀석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게임은. 야, 역시 에브넝클 짱인 것 같아. 디젤이 진짜 좋네요. 가격은 비싸도. 차량 기지를 왜 제대로 빨라요? 마력도 거의 한 10배 차이 나네요. 아, 도시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도시가 너무 높다 했지. 어디를 뚫어야 되나. 군산이로. 군산으로 써. 2000. 내가 2000까지만 뚫었구나. 들어갈 길을 못 찾는다라. 선로수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승객을 못 봤네. 아, 이건 안 되는데. 가능하겠다. 저도 고다이바님처럼 큰 프로젝트 하나 구상을 해서 해보죠. 나머지 몇 분 남았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됐고. 이렇게 건설하고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아, 디젤. 아씨. 드디어 디젤로 바꿨습니다. 이 난장판 해결돼가는 것 같은데.
끝 지점이 빙글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야 했네. 한 바퀴 돌 수 있게 애들이. 전차가 한 바퀴 돈다고요? 끝 지점에다가 마치 그 반구 이런 걸 다 만들어 줘가지고 돌 수 있도록 말이죠. 어. 180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는 AI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네요.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차량들 다 빠졌는데 아까 한 8대인가 9대가 고령에 다 박혀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었죠. 이 열차가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이 있나요 원래? 뒤에서 밀고 예. 앞에서 땡겨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이 게임의 이제 편의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돌리면 그냥 호랑지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 원래 뭐 요즘 요즘 기차들이라면 더욱 말이 되는데 예전이라면 앞에 엔진 있고 뭐 이런 게 더 말이 되니까. 앞에 엔진이 있어야 되나? 롤러코스터 아니 롤러코스터 레일로드 타이쿤 그 기억나는데 역 기지에서 원 같은 발판이 있어가지고 기차가 딱 집단적으로 한 다음에 180도 회전시켜주고 막 예 그런 게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선로를 예, 회전시켜주는 이 게임 그냥 솔로 중간에서도 그냥 빠꾸 한번 그냥 거꾸로 맞아요. 회전하고 돌리기 때문에 그거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저희 머리 엄청 아파지죠. 중간에 도는 거를 만들어줘야겠네요. 직선으로만 가게 만드면은 아 롤롤 시스템을 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사업이 커졌다. 비행기가 되게 좋은 게 금방 태웠다가 금방 나가서 수익이 좋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수송선 수송 비행기면은 좋을 텐데 상품 정도밖에 수송이 안 돼가지고 나중 가면은 석유 이런 것도 실어서 날리면 좋을 텐데. 헬리콥터. 어 됐나? 아이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건데도 계산을 못 해주고 있으니. 아 잘못했다 이거는. 에, 얘가 이미 차지했기 때문이구나. 고달바님. 네? 이 지역 보이시죠? 여기 이 지역 팻마을이네요. 네. 여기라고 제가 네. 경주 옆에 여기라고 팻마을 여기 이 언덕 보이시죠? 네.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여기 부분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터널을 뚫을 수 있게. 어떤 보이시죠? 제가 터널 하려는 예, 예. 방법.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쑥쑥 손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아, 아. 필요할 때만 부르시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저는 줄 때는 확실히 주는 남자예요. 40만 불을 드렸으니까. 오. 아, 여기도 이 끝부분도요. 여기 네. 그러면은 터널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예 그쵸? 감사합니다. 어, 경제다 큰 사업 벌이시는데 예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롤린 롤아웃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 잠깐만 여기다가 뭔 철도를 참. 하나 이어서 아 장난 아니네. 머리 너무 아프다 이거. 갔다 들이부어야겠네. 공항이 또 있어서 또 터널을 만들어야 되네. 네, 추가로 하자 그냥. 이러면 막히지 않겠지. 돈이 너무 많이 쓰다 이거. 이게 수익이 돼야 되는데. 여 부분 여 부분. 오 이거 수익은 되네. 나이스. 차량 떴지 새로운 거. 차량 교체. 예스 모두 교체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를 아 여기를 중간에 이었어야 됐네. 아 이런. 에
수익이 엄청 형편없네 애들이. 여기가 주요 그죠? 어 산이 어디지? 아 또 왜 막혔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천으로 갈까 아니면 군산으로 안 되겠다. 아씨 군산에 너무 많네 역들이. 진짜 불구셨구나. 아 여기 진짜 높은 곳이었구나. 오마야.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해야지. 어? 아 이러면 안 되지. 영암 건드리시는 분 있나? 어 지금 열차를 놀려고 하니까 영암을 건드리신 분 있네. 아 저입니다. 아 10분이세요? 건설해 되나요? 기차? 이렇게 제가 이미 도로를 파놨기 때문에 뭐 지으셔도 아, 됩니다. 아 기차는 괜찮죠. 나가는 길 들어가는 길 정해져 있고. 아, 지금 해놓은... 터널만 지금 몇 개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삽 엄청 커졌어 지금. 포기 버려. 저런 한순간에. 돈 지금 몇 억을 투자한 지역인데 이거. 그렇게 망하는 건가요? 사람이 머리에 사업이 좋아 보이는 거가 있죠? 네. 결국엔 포기를 하는 게 빨라요. 제때 포기할 줄을 알아야 훗날이 편해요. 와, 씨, 이거 완전. 완전 머리 아픈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애가 지금. 성공만 하면은 좀 멋있게 깔끔하게 나올 텐데.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지 이러면은. 애들이 강제로 한 방향으로만 가겠지. 저 나이스. 도로랑 철도 저렇게 겹쳐 있어도 사고 안 나나요? 저 신호등 생기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예. 자체적으로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없을 가속도를 그 못 쫓아와 가지고 그 충분히 정지를 못 해가지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상관없죠. 그러지 아주 낮은 확률로만 사고 아주 그렇지 낮은 확률.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전기철로로 줘야 되는데 또 그냥 철도로 줬네. 에헤이 애초부터 망할 사업이었구만. 영주 정류장 고령 북본 오케이 북본을 버리고 있어 지금. 나이스. 근데 좀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40명 오 2000 연결은 진짜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네. 군산과 큰 사업 하나 잘못 버려서 꼴뚜구로 떨어졌어요 수익. 아 진짜요? 아 진짜네요 또. 회사 가치가 꼴뚜구로 떨어졌어요. 아 이런. 이렇게 해주고 받으셨던 돈 다 갖다 쓰셨겠네요. 여기 터널 한번 뚫으려고 고다이바님한테 더 많은 돈을 드렸어요. 네 배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은 아니요. 착하게 살고 봐야 돼. 처음 들었던 돈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아 어떡해. 드디어 제가 꼴찌가 아니네요. 회사 하나가 망하는 바람에. 이게 악덕 사장이 되고 난 후부터 풀리는 게 없어. 아 천안에 전철이 없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연결을 해줘야지. 어디 줄 데 있냐? 자꾸 도시들이 상품을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러네. 인구가 감소해 버리면은 예, 예. 그렇게 돼 버리죠. 누가 인구를 이렇게 끌고 가나요 어디로? 다 저기 경주 땅으로 가나 봐요. 지금 경주가 아, 핫한 플레이스라서 그 옆에 아. 계령은 그냥 크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네, 그냥 얻어먹는 거 얻어먹기만 해도. 용인이랑 계릉은 용인이랑 경주 사이라서
꿀인데? 그러니까 여길 키우자. 지방에 사람들이 없네요.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없어요. 영암 봐요. 400명 살아요. 400명.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장은 왜 지어놓은 거죠? 여기서. 그렇죠. 맞아요. 축구는 보러 가는 간 400명인데. 불쌍한 영암. 동네 축구, 동네 축구 풋살하는데. 아, 맞아요. 아니 집보다 커요. 축구 특화 도시인가 보네요.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어요. 아, 전기 철도 나왔다. 전기 이제 나오네. 과천도 저도, 만만치 않네. 저도 이제 과천이요? 아 과천. 경마장 있는데 아닌가 과천? 나는 실버니 아, 평창 오고. 아 과천이 있구나. 공사를 빼버려야 되나? 과천. 그러면 과천 천안 안성을 연결할까? 아, 아니면 이천을 연결할까? 서울이 없네. 서울이. 그렇네요. 서울이 없네요 진짜. 서울이 없죠. 서울은 여기가 이제 약간 남부 지방이고 서울은 좀 더 위쪽으로 가야죠. 아 중부요? 네. 아니요 용 어? 용인 근처 있어야죠. 지금 부산 용인 근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안이 날 싫어해 또. 아, 판타지 코리아라서. 밀양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딱 경주 중앙이 제가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경주의 가운데 있는 공항이 요 아래 요 경주 중앙 옆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짜증날 거라고. 맨날 아침마다 비행기들 어디 지금 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아 어떡해. 집값 떨어지는 소리. 특히 옆에 여기 짜증나. 옆에 대형 철로가 있어가지고 여기 방음벽을 설치 안 하면은 엄청 소름이. 뭐야 순천에서 사망? 4명? 어? 또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거? 순천이야? 순천. 어, 파란색 어느 부지지? 전데요? 아 그러면 그 비행기 하나 갔네요. 아이고 운명했네. 운명하셨네요. 오늘 되게 비행기 많이 운명하네요. 아. 그래서 공항 사업은 믿을만한 회사한테 맡겨야 돼요. 믿을만한 회사가 있나요? 전 아직까지 충돌이 없었어요. 어, 저도 없었어요. 충돌. 어... 땅콩 항공은 비행기 하나는 잘 돌리죠. 자기 비행기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타고. 네. 땅콩 항공에서는 CEO가 왕이라서 자기 집처럼. 저기 네. 진짜 내 집은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거든. 사고 날 일은 없겠네요. 최소한 아래 것들이 뭘 하던 상관 안 했는데 일단 서비스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네, 서비스 따위는 버린 지 오래. 서비스는 CEO 우선. 아래 것들이죠. 아래 것들. 우리 왕급의 그 CEO들을 위한 그 개인적인 회사랄까요? 저런. 일단 과천을 좀 키워줘야 되겠네. 과천 좀. 이렇게 돈 좀 모였다. 다시 한번 철도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이쪽이랑 이쪽으로 연결을 하자. 여기를 들어오는 대로 도시 들어오는 대로 만들면 여기가 좀 낫다. 여기가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과천에서 여기서 직진해서 이걸 올라가고. 아이고 다들 이렇게 고장이나? 넘어가고 여기를 폭탄으로 두루 달리고 미안 과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근데 이 승객이 없어서 땅이 이만해가지고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두 개를 연결해서 그러면 승객이 조금 나더라고요 나름. 됐다. 연결. 이러면 라인이 세 개로 이루어지니까 2000부터 쭉 타고 옮기는 나가는 곳. 그리고 여기에 지형을 여기까지 여기서 터널을. 어, 이거 꽤 수익 날 것 같은데 나름은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큰 코 다쳐요 저처럼. 왠지 수익 날 것 같은데 하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 두고 있어. 어,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 아 플러스는 뜨고 있어요. 아이고
한 시간이 지났네요. 아이고. 예. 어느새 다이나믹한 하는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편 시간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오픈 TTD 한 진행하는 거 멀티플레이를 이만 예, 마무리를 이제 해 나가도록 마무리를 하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끊임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적절하게 끊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 또한 다들 예. 예. 네. 할 만큼 한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할 만큼 그럼 뭐 더 예. 깊이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 전문가 영역이라 오프 끝이 없다 보니까 오프웨어에서도 친구들이랑 하도 그리고 또 다른 게임 이제 사실 파라독스 게임 쪽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는 거 또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보이니까요. 예, 여기서 오픈 TTD 멀티플레이 이번 편에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저는 내기 싫으면 타지마의 고다이반이었습니다. 예, 파란색으로 플레이하는 석탄한 김채굴의 실버프였습니다. 네, 천리마 운수의 키디였습니다. 네, 땅콩 항공의 DK였습니다. 네, 스카이 주식회사의 스카이 마스터였습니다. 그러면은 예, 마치도록 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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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